네, 참사 13일째인 오늘도 이태원에는 추모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.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인들은 무거운 마음에도 하나둘 문을 열고 있습니다. 이태원 일대를 유요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바닥에 꽃을 내려놓고 희생자를 위해 두 손을 모은 채 묵념합니다. 추모벽은 한없이 미안하다,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. 참사가 발생한 지 13일이 흘렀지만 이태원역 추모 공간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서울에 지금 면접 보러 올 일이 있어서 면접 보러 온 김에 좀 추모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. 아무래도 다 저같이 20대 또래 친구들이고. 충격에서 벗어나가지고 차분하게 참배하거나 추모하는 그런 분들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애도하는 마음이 점점 짙어져가는 거, 그걸 느껴요, 초반보다는. 애도 기간 동안 문을 닫았던 700여 상점들이 이번 주 들어 하나둘씩 영업을 시작했습니다. 생계 때문이지만 마음이 무겁긴 마찬가지입니다. 열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갈등도 있었죠. 좋게 기분 좋게 할 수가 없죠. 온 국민이 다 똑같은 느낌 아닌가요? 추모의 마음은 기본. 다만 피할 수 없는 생계 문제 앞에서 이태원이 참사 현장으로만 영원히 기억될까 걱정도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. 저도 추모하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고 어느 정도 추모하고 싶었어요. JTBC 유요한입니다.